가요는 질곡의 세월 속에 민족의 애환을 담아낸 역사의 증인. 때로는 흥에 겨워, 때로는 탄식에 젖어 부르는 추억의 노래들. 오늘은 3.1절 특집으로 천안에서 인사드립니다. 5등은 차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고하노라. 이제 우리는 독립의 역사 속에 조국의 통일을 희망하며 유관순 열사의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이곳 천안에서 다시금 희망가를 힘차게 불러보련다. 이 노래는 1942년도 백야하나 선배님께서 발표하신 찔레꽃입니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상단 그립습니다.
사람아.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 동문 천리 객창북도 성이 서럽습니다. 이 노래는 1940년대에 불려졌던 노래 백년설 씨의 나그네 서령입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청첩는 이빨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설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밟아서던지 10년 넘어 반평생 사나이 가슴 속에 한이 서린다. 들면 고향도 그리워져 눈물로 꿈을 불러 찾아
김연아 선생님 부르신 목포의 눈물입니다. 1934년도 고독수 선생님께서 부르신 노래입니다. 다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시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젖죠.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 봄도 푸른 맘 호들기를 꺾어보던 그때는 예 어찌 85년 전에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떨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그때 느낌을 한번 살려보고 또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참담했던 우리 민중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그 시절 그 노래들을 몇 곡을 엮어서 들어봤습니다. 바로 오늘은 85주년 3.1절입니다. 그리고 저희 KBS는 올 한해 2004년 10대 방송 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그 첫 번째로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라는 주제로 특히 가요 무대가 올해는 여러분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무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3.1절을 맞아서 3.1운동의 그 숭고한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곳 충청남도 천안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몇 분을 좀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자, 큰 박수를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천안시의 성무용 시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몸을 던져서 나라를 구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곳에도 독립유공자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을 대표해서 독립유공자 조동빈 선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은 광복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복훈장 애국장을 수상하신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모셔야 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일제강점기 그 참담하고 깜깜했던 그 시절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그 노래들을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1940년 백년설 선생님의 노래 들리겠습니다. 문패도 본지 서도 없는 주막에 밤도 예절 부려 난 수바달 폐질하는 창살에 기대어 어느 날짜 오시겠어 주앉아서 따르는 이별 주는 불같은 정이어서 못 믿겠어 울던 사람아 곡은 1937년도에 이난영 선생님께서 부르신 해조곡입니다. 갈매기 바다 위에 울지 마라
이번 노래는 1938년도에 남유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요 마는 눈물로 달래보는 구슬픈 이 밤 고요히 창을 열고 달빛을 보며 풀어주나 휘파람 쏟기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하건만 못생긴 미련인가 생각하는 밤
물결마저 싸느라 굳나. 1937년도 한동신 선생님 부른 알뜰한 당신입니다.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당신이 몰라주려 누가 알아주나요? 알뜰한 당신은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채 하십니까요? 만나며 사정하자 먹은 마음을 울어서 당신 앞에 하소연할까요? 알뜰한 당신 무슨 까닭에 모른 채 하십니까요? 노래는 1937년 장세정 선생님이 부르신 연락선은 떠난다입니다. 쌍고동으로 연락선은 떠난다. 철가서 자리서 문을 젖은 선수 진정코 당신만을 진정코 당신만을 사랑하는 까닭에 눈물을 삼키면서 떠나갑니다. 울지 연락서는 떠난다. 정등님 교환고 목을 놓았습니다. 오로지 그대만을 오로지 그대만을 사랑하는 까닭에 한숨을 삼키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멀리 부산에서 천안까지 와서 아들을 다 공부시키고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계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 어머님과 아드님을 만나겠는데요. 어머님은 네, 이덕남 여사님 그리고 아들 박영빈 씨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4년을 그러면 그 강의실을 다 휠체어를 같이 끌고 다니신 겁니까? 저는 아침에 같이 등교를 휠체어를 밀고 와서 하고 강의실에 데려다 놓고 또 교재를 무릎 위에 올려주고 저는 또 학교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서 또 마치고 마칠 때까지는 학생이 또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같이 집으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겨내셨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학사모를 쓰고 졸업을 한 아드님 우리 박영빈 군이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는지 어머니 한번 제가 좀 거리가 좀 머니까 마이크를 들고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장래 희망을? 물론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 많이 필요하지만 저 또한 사람들을 돕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기독교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뜨겁게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자, 어머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 박용빈 씨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얼마나 깊게 남아 있겠습니까? 아마도 본인은 어머니께 평생 뜨거운 그 받은 은혜를 평생 갚으려고 또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모아서 전국에 있는 모든 어머님께 드리는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호곡입니다. 자루 벗을 삼아 화전밭 일구시고 크게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배적상 키워입고 사르시나 서쪽 새우름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새벽이슬 맞으시며 한평생 모진 가난 참아내신 어머니 자나깨나 자식의 실력 능력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보이죠. 천리길을 찾아왔지만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찬바람만 무섭게 불구나. 아무리 내 잘못이 많았다지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아직도 내 사랑이 남아있다면 숙여라. 찾았어 천리길을 물어왔지만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나비만 무섭게 내리네. 아무리 내 잘못이 아직도 내 사랑이 남아있다면 돌아왔다오. 여러분 노래 다 같이 따라 불러요. 이웃상태대 비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메나 산곳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 충청도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논과 밭 사이 사구촌까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어머니는 밭에 나가고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나와 내 동생 논길을 따라 메뚜기잡이 하루가 갔죠. 기차 정거장 언덕 위에 하얀의 배당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동생의 큰 집이었죠.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조라지 내 고향은 충청도예요 내 고향은 충청도예요 자, 천안에서 꾸며드리고 있는 3.1절 특집 가요무대 계속해서 최윤화 씨와 서주경 씨가 꾸미는 무대입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그건 아니겠죠. 믿어요 그대의 말을. 비었다 해도 양보를 싫어. 그대는 그게 맘에 들어. 여자만 탄 겉모습에 사실은 아무에게나 맘 주지 않는 그런 남자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나 당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이야이야이야이 날 봐요. 우리 맘 숨기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에 오늘 가요무대는 3.1절 85주년을 기념하면서 특집으로 이곳 천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안에 계시는 분들은 전국에 어디 가시던 천안에서 왔다고 그러면 참 좋은 곳에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땅 좋고 물 좋고 그래서 사람 좋은 이곳 천안. 그래서 이곳은 농작물이 아주 풍성하지 않습니까? 호두가 바로 이곳 천안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이고 호두과자도 그렇고요. 거봉포도도 천안이 유명하죠. 제 뒤에도 이 포도송이가 큼지막히 있어서 이렇게 큰가 보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곳에는 많은 양계농가들이 계셨는데 양계농가가 올 겨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많은 피해도 입으시고 마음고생도 많이 심하셨습니다. 이 천안 공연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이 시간 함께 가져봅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 열창을 하시는 분입니다. 가창력 좋은 김용임 씨의 무대 계속 박수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은 눈물인가 눈물인가 봐. 당신을 잊으려고 애를 써봐도 너무나 사랑했던 당신이기에 아픔만 가슴 적시네. 1941년도 고은봉 선생님께서 부르셨던 선창입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1939년도 김영춘 선생님의 홍도야 울지 마라.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뜨거운 분위기, 열정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3.1절 특집으로 꾸며본 천안에서의 가요 무대. 3.1 정신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우리 후손에게도 오래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또 우리 천안 시민들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가요 무대, 우리의 정서, 우리의 노래, 여러 지역의 아리랑을 한 대 모은 아리랑 모음곡을 다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가요 무대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랑